셋! 투비에이베이스 나지있습니다! 네, 여러분 저희가 사이렌 던으로 돌아왔습니다! 예! 네, 저희가 이번 타이틀곡 하이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썬, 이클리스, 무늬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에이스가 온라인 콘서트 에이스 온라인 콘서트 사이렌스 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이뮤직 테스트에 찾아온 이유는요, 바로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Never Have I Ever 나는 땡땡 해본 적이 있다 없다를 대답하고 서로 에피소드를 나누는 게임이에요. 자, 그럼 얼른 시작해볼까요? 좋아요. 나는 단 한 번도 영화를 보면서 운 적이 있다 없다. 하나, 둘, 셋. 난 맨날 키. 뭐야? 안 울었어 한 번도? 난 한 번도 운 적이 없어. 없나? 너 저번에 뭐 보면서 같이 울지 않았냐? 좀 운 적이 없어. 울어본 적이 없어. 형 곡성 보면 울었잖아. 어? 곡성. 아, 살려주세요. 소리를 질렀지. 팝콘 던지고 뒤로. 왜 울던데? 정근이 형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. 야, 그럼 다른 멤버분들은 난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다. 나 진짜 막 미칠 정도로. 너무 많았네.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. 나는 그 한국 영화 중에 네. 애자라는 영화가 있어요. 어머니와 이제 딸의 그 어떤 스토리를 그린 내용인데 나도 보면서 진짜 폭풍 울었습니다. 진짜로. 와. 틀린 가사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없다. 하나, 둘, 셋. 이건 다 있지 않나? 이건 가수라면 없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. 며칠 전에 다 있을 거야. 우리 이틀 전에도 다 틀렸잖아. 예. 뭐 솔직히 뒤로 갈 필요도 없고 저희가 이틀 전에 그 사전 녹화를 했었는데 그렇죠. 사이좋게 한 번씩 틀렸습니다. 네.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적 있어요? 아, 이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틀렸던 적. 심각? 준이가 진짜 많지 않아? 아, 난 짜잘짜잘하게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. 뭐야? 옛날에 무대에서 한번 혼자 노래했는데 랩한 적 있지 않아요? 언제 그래? 사랑해서 한번 연불로 한번 왠지 사랑은 너와 나의 치킨이야. 아니 그런 거 없고 그 콘서트 때 네. 립싱크를 한 적은 있습니다. 립싱크? 네. 그러니까 마이크 이렇게 되고? 네, 약간 그 아, 너 비포 유 걸 때 가사 엄청 틀리지 않았어? 제가 와보 음색을 너무 좋아해서 벌스를 다 줬어요. 근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는 이상한 말로 막 노래를 해야 돼. 진짜 해외 초이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. 창피한 거야. 네, 그러면은 네 다음엔 안 틀리는 걸로 네, 그렇죠, 점 전원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멤버의 물건을 몰래 사용한 적이 있다? 없다? 이거 궁금하다. 하나, 둘, 셋. 강준 없어? 나 물어봤어. 없다고? 나 물어봤지. 어? 물어봤지. 어? 내가 조금만에 몇 번 썼던 거 같은데. 준이 형, 야, 이거 너 썼냐? 응. 뭐? 내가 어떤 거? 뭐야? 아니야. 많이 기억나는데. 아니, 뭐지? 좀 냉장고에서 멍멍했는데. 야, 내 신발 막 아, 냉장고 알았어. 한번 신었습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신발 신는 것도 냉장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돌려버렸다. 저번에 내 방 들어와 놓고 뭐 진짜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하고. 아, 그거 속이려고 그런 거고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물건들을 좀 사용해봤는지. 저는 그 냉장고 여기 나왔으니까 냉장고 있는 거를 그냥 막 먹긴 해요. 저는 제 거를 유난히 준이가 많이 건드려요. 뭐요? 저 뭐요? 막 제가 뭐 마시려고 사놓은 뭐 제가 자가격리할 때 네. 배달로 한꺼번에 편의점에서 막 사서 이렇게 넣어놨어요. 네. 근데 뭐 하나씩 없어지는 거. 아니 형이 그 딸기 우유라고 바나나우유라고 막 이러고 초코 우유라고 넣었어요. 저 원래 그 잘 안 먹거든요. 아니 근데 말하고 먹으면 넓게 되잖아. 근데 아니 내가 한 다섯 개 있는데 네 개 있어가지고 우연히 예방이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꺼내서 먹었어요. 내가 볼 때 책상에 하나씩 놓여져 있는 거야. 와. 그래서 형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 먹었어요. 저는 준이 거 그 에센스 오일이 있어요. 저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펌프질 좀 했습니다. 몰래. 저도 그 씻을 때 이제 준이 형이랑 동훈이 형 샴푸 몰래 펌프질 좀 했어요. 그 녹차 샴푸 네가 다 쓴 거 맞아요. 저는 뭐 그냥 약간 네 것도 내 거, 내 것도 네 거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. 내 것도 네 거. 그러다가 경찰서 한번 갈 뻔. 나는 무대에서 안무를 까먹은 적이 있다 없다. 하나, 둘, 셋. 없다고? 얼른 돌리세요. 넌
무조건 해야지. 나 언제 틀렸지? 형 너? 우리 지금 에이스 5인이 한 명 한 명씩 눈만 마주치면 몇 번인데 안 틀려고. 너무 많아서. 아니 누가 제일 많지? 준이 형이 좀 많아. 준이 형이랑 세윤이 형이 좀 많고. 그냥 뭐 사실 그 밑으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일 많이 틀리는 멤버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. 아나 그러니까 나는 약간 안무라기보다 나 동선을 많이 까먹고. 아니 레전드 한 명이죠. 저희가 다중대에서. 아 그거 준이 형이었어. 준이 형 좀 뽀뽀할 뻔했잖아. 나는 그거보다 난 그거보다 더 레전드가 있어. 그 우리 일본 공연 때 세윤이 형이 자기 자리 안 보고 찬이 자리 가서 형 저기 가야지 형이 가야지 콘서트 도중에 둘이 실랑이 하는 거야. 아, 맞다.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씩 가잖아요. 어, 아, 그때 세중대에서. 아, 맞네. 네, 저희가 안무를. 사람이다 보니까. 기억력들이 다 좋아. 그럴 수 있어요. 다음 질문입니다. 나는 단 한 번도 트위터에서 팬들의 댓글을 본 적이 있다, 없다. 하나, 둘, 셋. 아, 이건 무조건 있다. 이게 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알아야. 가끔 제 이름 검색할 때 있어요, 트위터. 아유, 네. 네, 검색은 할 수 있죠. 내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던데. 네. 그러면 뭐 재밌는 댓글 뭐 있었어요 혹시? 야 이거는 진짜 뭐 주적 킹이다 아니면 뭐 이거는 야 이거는 저는 너무 신기한 댓글이네. 그래? 제가 멘파 했을 때 MMT 투어 때 제가 그 해외에서 헬스장에서 나시 입고 운동을 해서 사진을 올린 게 있었어요. 아, 예. 아, 뭔지 알죠? 아예 이러고 찍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팬분께서 댓글로 이 사진을 지워줘 나는 그녀를 잃을 수 없어 라고 그죠? 어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이 사진을 보면 막 떠날 건다 싶고 약간 주접을 했었단 말이야. 아~ 내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 나는 이 트윗을 지울 수 없으니 그녀 핸드폰에 트위터를 지워줘 이렇게 올렸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막 되게 아~ 이슈가 됐었어가지고 저는 막 팬들이 막 와랄락 와랄랄라 한 입에 와랄랄라 한 입에 와랄랄라 그 와랄랄 말 쓰는 거 되게 귀엽던데. 아 귀엽지. 약간 막 한 입에 막 먹어버리겠다고 우리를? 그러니까 아 나 그런 거 좋아. 뭐 예를 들면 강유찬 기어 한 입에 와랄랄랄라 그런 게 있어. 자 오늘 Never Have I Ever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아 좋습니다. 네 7월 10일에 개최되는 에이스 온라인 콘서트 세일앤스코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 조이스들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마디씩 하면서 좀 마무리 해볼까요? 네 사랑해. 정말 많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. 좋아 좋아 마우씨 좋아. 이제 시작이니까 많은 무대 보여드릴게요. 오 아, 좋아 좋아. 무슨 말이 필요하실까?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사랑합니다. 또 좋은 일. 네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무대 스페셜한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봐주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기다릴게요. 네 앞으로 에이스의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mymusictaste.com에서 저희를 메이크해주세요. 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. Stop wishing, start making. Bye.